아르페지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른손은 분리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오른손 피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를 분리시키는 게 먼저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분리를 시킨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면 분리가 알아서 됩니다. 아르페지오를 잘하기 위해서 아르페지오를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말했듯이 터치 동작 하나하나를 우선 연습을 많이 하면 아르페지오는 자동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른손 터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색을 잘 들으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터치 연습을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아르페지오 연습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하나를 치고 그다음 칠 거를 미리 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라고 배우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고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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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동작을 미리 잘 준비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치고 나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치고 대면서 하는 걸 너무 많이 연습을 하면 음이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레가토가 안 되는데 간단한 연주를 할 때도 근데 이거를 안 대고 쳐보면 칠 때는 뭔가 진짜 손가락 운동을 하는 느낌이고요. 안 대고 칠 때는 좀더 음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레가토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짧은 패시지에서도 이런 패시지가 있는데 안 대고 쳤을 때는 대고 치면 중간 성부가 너무 강조되는 느낌이 들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아르페지오는 무조건 레가토가 되면 될수록 이득 듣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면서 치는 습관을 들이면 아마 잘안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아르페지오 패턴 연습인데요. 저는 세 가지를 하는데요. 상행, 그 다음에 하행, 그 다음에 상하행. 이렇게 세 개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하고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 아르페지오, PIM 아르페지오를 좀 해요. PIM 아르페지오를 하는 이유는, 일단 곡에서 PIM 아르페지오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PIM을 칠때 A는 쉬잖아요. 그래서 PIM을 칠때 A를 완전히 릴렉스하는 연습을 할수 있어요. 잘못된 힘을 주면서 연습을 하면 안 하는 힘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PIM을 할 때는 A가 릴렉스가 돼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PIMA 아르페지오를 할 때도 이 새끼손가락이 막 이상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끼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다른 손가락에도 다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르페지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냥 터치 연습이 잘 돼야 되고요. 하나 치면서 다음 음에 손 대는 거를 좀 줄이고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치는 거 그거를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턴 연습을 PIMA, PAMI, 그다음에 PIMAMI 거기다 추가한다면 PIM, PMI 이거를 추가를 해서 하면은 아르페지오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